슬슬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더 강인해지시기 위해서 어쨌든 오늘 단식 중단하시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현재 진경훈 후보님께서 네. 지금 강서구청장이 이제 후보님이신데 꼭 필승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훈 후보 개소식을 저희들이 내일 2시에 강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저희는 흔들림 없이 비상하게 빠르게 당은 수습하고 당이 하나가 되어서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맞서 나가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민생위기 그리고 안보의 위기를 돌파해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할 거고요. 강서는 국힘당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범죄자를 1심 판결 받고 공천해서 예. 다시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 받아서 집행유예 받아서 구청장 그만두게 된 거 아닙니까?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강서구 예산만 따로 중앙선관위로 보냈다는 겁니다. 구청장 선거 치르려고. 범죄자였던 사람을 3개월 만에 복권시키고 이것도 3일 만에 출마한다고 하더니 국힘당은 범죄자 그것도 청와대에 있을 때 했던 많은 비리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 수집했던 첩보들에 대한 비밀 누설 이런 것들로 일어나고 또 선거까지 다시 일어나게 한 장본인 그 원인자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진교훈이라고 하는 후보가 여러분 보셨죠? 여기 왔다 가셨죠? 예, 왔다 갔습니다. 예. 얼굴, 그리고 살아온 삶,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비전, 그리고 헌신성, 그리고 강서구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는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강서 구민, 전주 양파. 예. 강서 구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좋대요. 만났는데 이렇게 사람이 좋고 우리 보고 웃어주잖아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빨리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제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강서 구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면 강서구청장 선거에 지금처럼 저희는 승리합니다. 위기가 와서 더 똘똘 뭉쳐 승리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제가 그 다음 체크는 못했지만 어제 12시 반? 어제 그 정도까지 체크한 거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했던 분들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탈당하셨어요. 예. 탈당이 약 4천여 명 되시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당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했지만 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러자 많은 분들이 입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입당은 12,000명이 넘게 입당을 하셨어요. 예. 와. 의원님 지금 어제 아침에 탈당이 4천여 명이었는데요. 예, 예. 12시 반까지인가 그때도 4천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은 가다가 이제 중단했고요. 의원님 해당 행위자들 바로 처단하세요. 입당은요? 해당 행위자 아침에, 때문에 우리 일 못 못한 겁니다. 입당은 아침 8시 몇 분인가? 뭐 그때 예. 7천여 명이었는데 예. 12시쯤에 1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입당은 계속되고 있고요. 탈당은 중단했고 탈당하셨군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탈당하셨던 분이 메시지를 시켰어요. 보냈어요. 아유 하루 만에 후회합니다. 저희들 복당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외부적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 탈당한 분들 다 아직 처리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뭐 그분들이 다시 요청한다면 어떤 조치도 한번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결집하고 모이고 그래서 아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가 많고 그런 움직임이 쫙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저희 지역에 추석이라 장도 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분이 훨씬 많아지셨어요. 여러분 힘내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로는 서영규 최고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최고위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이재명 대표님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고 최고위 예. 흔드는 사람도 없어요. 최고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고위는 흔들리지 않고요. 예. 이재명 대표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는 더 단호하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최고위도 마찬가지로 함께 더 단단하게 더 당당하게 그렇게 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수막 있잖아요. 현재 국민의힘에서 강서구 쪽 엄청나게 돌려놨답니다. 저희도 좀 현수막에 좀 힘써주다 달라고 좀 말씀하시네요. 너무 심하답니다. 예,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예, 예,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그렇잖아요. 가결된 것이 자기네들에게 더 독이 될 것이라는 걸 또 그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위기를 느끼는데 저희도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승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기자회견 언제예요? 대표님 기자회견 언제예요? 감사합니다.